대충 뭐가 알겠지? 아, 대세 넘어가. 지수 알 거야. 지수를 믿어요. 자, there is no 하면은, there is가 뭐가 있다니까, there is no 하면, 없다는 겁니다. substitute 뭔 뜻이에요? 그렇죠. 대체물. 대체할 게 없다는 거야. 뭘 대체할 게 없다는 거야. 그렇죠. 일하는 것을 대체할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substitute는 the work에 대한 대체품을 얘기해요. 이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아, 이게 나왔네, 이미. 미안해. 하도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도 그 뒤에 나와있네. 미안해요. 자, we all have to roll up, roll up 하면 뭔 뜻이에요? 올리다죠. sleep 하면, 꿈에 얘기하고요. 우리 일할 때 어떻게 해? 꿈에 이렇게 걷어 올리다죠. 그 표현을 그냥 직접적으로 해준 겁니다. and take the stairs 때문에, take the stairs 뭔 뜻이에요? 계단을 오르는 겁니다. to get, 뭐 하려고? 얻으려고? 아니요. get to 하면은, 자, 뭐뭐에 도달하다가 있지. 그죠.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야, 계단을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로마 크라스코 어쩌고저쩌고 사람이 말했대요. 아까 해석 잘 했었거든요. 행운은 뭐래요? 자, 여기서 와서 무슨 맛이에요? 관계 대명사 아시죠? 그래서 행운은 일어나는 것이다, 발생하는 것이다, 돼 있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 와시 주어로 쓰일 때는 3인칭 단수 지급해서 S 붙어야겠죠. 뭐 할 때?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The preparation is the work and the opportunity will find us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뭐 내용적으로 어려운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문장 분석해 보면은 and는 뭐랑 걸 묶어주고 있어요? 어? to work랑 뭐? 네. 어, 그쵸? 잘 보이네요. 근데 문제가 좀 안 되겠죠. 그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is는 뭘 맡아놨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기회를 얘기해. 기회가 뭐가 되었을 때, 기회가 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될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기회가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자, while some get caught up in 돼 있네요. 자, get caught up 하면 뭔 뜻이죠? 이거 뭔가를 사로잡히죠. while은 무슨 의미로 쓰인 거예요? 저 반면에, 뭔가는 동안이 아닙니다. 반면에 자, 여기서 써면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요런 것들을 사로잡히는 반면에 뭐인 것처럼 as if니까 마치 그들이 그것을 뭐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사로잡힌 반면에 자 the one thing that 자 여기는 대해서 무슨 뜻이죠? 주 주격이죠 왜? 글루가 뭐예요? 여기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뭐로 쓰인 거예요? 뭘 붙이다라는, 접착시키다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왜 주격 관계대명사죠. 어디까지? that부터 together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고, 현행사가 뭐예요? one thing이니까 동사에 그냥 s까지 붙여줬죠. 그러면 주어 동사 관계는 어떻게 돼요? the one thing이 주어고, is가 동사가 되게 됩니다. 자, a gardener can't just wish for beautiful garden 돼 있네요. 자, gardener는 정원사를 말하는 거예요. 정원사가 뭐 한대요? 뭘 할 수 없대. 자, 아름다운 정원을 뭐야? 만드는 게 아니라. 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and 했어요. 자, 여기 있는 and가 좀, 자, 해석을 보면은, one suddenly appears는 그 한 가지, 여기서 원은 뭘 맡아요? 뭐. 아, 자, 여기서 원은 뭘 맡아요? 그쵸. gardener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garden이 뭐야?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not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해석이 꾸밀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garden can just wish for beautiful garden and 하고 여기 대신 생략하고 그럼 뭐예요? gardener just wish can't wish that one something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묶어주는 게 for하고 전치사구 하나랑 대절 하나가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뭘 기준으로? wish를 기준으로. 그래서 뭐예요? garden은 뭐할수 없고 아름다운 정원을 뭐야? 원할 수 없고 그리고 뭘 원할 수 그. 소망할 수 없어요. 그 아름다운 정원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뭐할 수 없다? 소망할 수 없다. 바랄 수 없다. 이해가 됩니까?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내용 중으로 헷갈릴 게 없죠. 그렇죠? 자, she has to choose the seed. 이거 쉽죠? she 하서 뭐 하고 뭐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and가 뭘 묶어주는지만 쭉 묶어주면 되겠죠? and가 뭐 묶어주고 있어요? 자, has to를 기준으로 choose, pick, clear, dig, plant, water, and repeat 이렇게 아, add까지 시작이 나오는 게 적지만 구조는 좀 알아주는 게 좋으니까 오버랩이 원한다면 경험을 원한다면 in the flash라는 표현이 있냐 무슨 뜻이에요? 실물로 그 만든 경험을 경험을 원한다면 자, if you want to live a full adventure, 그렇죠. 자, 여기에는, 자, 이 언어는 뭘 받는 걸까? 관사어는 뭘 받는 걸까? 와이프를 받는 걸까?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full adventures, abundance, joy, period, loving은 다뭘 받는 거예요? 라이프를 끊어주는 행위다. 알겠죠? 자. 그쵸, all life. 그 사이에 형용사가 다섯 개가 있어요. life를 끊어주는. 자, 그리고, 자, 8번 문장은 동사가 어딨죠? 트러스트면, 신뢰,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믿으래요? that there will be setbacks. setback 뭔 뜻이에요? 차질, 뭐, 좌절. 좌절이 되죠. 차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temporary는 뭔 뜻이에요? 일시적이죠. 이거는 반대말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저번에 내가 잘못됐어요. 우리 그때 blur 있었잖아요. blur. 그러니까 blur는 그냥 동사명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면 blur win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사를 내가 부사 표현을 몰라가지고 헷갈렸었는데. blur, will, leave 이게 흐릿하게가 이게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blurily 그때 분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명확하게 뭐 이렇게 나왔던 거. 너무 느끼가 blurily 이렇게 반대편, 반대편.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래요? 아주 자연의 방식이라고 하죠. 뭐의 장면이죠? strength. 예. 자, strength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strength 하면 뭐예요? strength. th로 끝나는 단어가 뭐예요? 명사죠. 힘, 이렇게 해서. 그리고 strength 하면 뭐가 돼요? 강하게 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알겠죠? en으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연적인데 어떤 대화인지만 봐요. 뭘 하는? 우리를 뭐 하는? 준비가 되게, 하는, 뭐, 강하게 하는 아주 자연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Why this we are working toward?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는 와서 묻는 거죠. 이거는 사실 두개다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문장 좀 이상하지 않아요? What it is 하고 갑자기 we are working toward 이렇게. 이게 문장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뭘까요?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해석은 뭐라는 거예요? 해석이 이해가 안 돼? 해석이 뭐라고 안 되지? 어디로, 우리가 뭐 어디로 하는 것을 뭐 노력하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원래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it is
working toward 이렇게 있는. 자, 이렇게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It is that. 이거 언제 쓰는 거야? 강조. 근데 원래 이때 강조 부분이 강조해 줄 때는 뭘 강조해 주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시간 분사나 장소 분사를 만들어 주죠. 근데 여기는 뭘 강조해 주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혹은 간접 의문으로 쓰인 의문사 was을 강조해 근데 이 상태에서 뭐가 생략된 거예요? that을 생략해요. 그리고 강조한 이 was을 강제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진짜 없어요. 한 번도 난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뭔지는 알아야 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나온 거 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 이건 두 가지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향하는 어떤 무엇에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준비가 되는 걸 강하게 해주는 이런 거다 해도 되고, 우리가 뭘 향해, 우리가 향해, 우리가 뭘 향해 일을 하는, 관계된 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일을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때 강조 부분은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굳이 강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없다는 관계로 그냥 what we are working towards라고 그냥 해석해주고, it is를 굳이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그냥 간접 의문은 와과 같은 형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냥 관계대명사 와주로 처리된 것 같은데, 해석지는 뭐 어떻게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없다는 삽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주제는 뭐냐? 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뭐 얘기했어요? 카드를 막 던졌잖아. 그쵸? 카드가 뭐예요? 성공이죠, 성공. 그쵸? 근데 성공하기 위한 길이 뭐예요? 어떻게? 열심히.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길, 그것이 뭐다? 열심히. 이게 뭐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 표현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없나요? 관심도 없죠? 왕도가 뭐예요? 왕도가 뭐예요? 이게 무슨 언제 나오는 얘기인지 몰라요?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제국 시절에 이제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자기 황제도 스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승이 혼자 가르치는데 공부가 어때요?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이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공부를 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왕이 한 말, 그 스승의 말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왕이 뭐야? 왕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는 길, 야, 왕이 행차하는데 사람들이 막 시장처럼 막 이렇게 막 와그라고 하겠니? 어떻게 길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터져야 될거 아니에요. 왕 어떻게 편하게 길을 가겠죠? 공부에는 그런 편한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공은 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힘든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에서 뭐야? 이렇게 뭐야? 힘든 일을 왜 하는 거야? 힘든 일을 왜 하는 거야? preparation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준비가 뭐를 만났을 때? 성공을 만났을 때,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한다? 성공한다는 그런 내용을 문제풀이를 안 했네. 문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잘 나왔죠? 2번이겠죠. 뭐 성공을 위한 엘리베이션은 없다는 얘기고. 빈칸 아까 뭐 있었냐? 빈칸 여기 있는데 빈칸 구조관계 봐야겠네요. 앞에 문장에서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 응? 정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뒤에 문장은 뭐예요? 만약 너가 뭐 원한다면 이런 삶은 어때요? 긍정적인 삶이겠죠. 이쪽에 무슨 삶이겠죠? 성공한 삶이겠죠.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 Take work. 이래야 된다, 이 정도. 앞 내용이 어때요? 똑같으니까 뭐 해야 돼요? Similar로 해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children love to play 이거죠? 이거 왜 아까 힌트를 못 줬냐? 얘들아, 앞으로 해석 시험 볼때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내용을 이렇게 쭉 흐름을 좀 설명해 달라거나 그거 설명할 정도까지만 공부해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자세히 해석하는 거 연습하는 거 우리 시험 후반, 중후반쯤에 빠른 해석할 때 그때 같이 하고 그쵸,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하는 거는 빠른 해석처럼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뭐만 해주면 돼요. 내용적으로 너희들이 그냥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답을 못하면 내가 수업하는 게 뭐가 어렵지? 설명하는 게 설명을 잘안 지어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렵게 말해. 아, 이거 본인? 그래, 원래 그래.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Children love to please their parents. 여기서 please는 훈사가 뭐로 쓰였어요? 이게 아니에요.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투구정사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love 뒤에는 투구정사가 보이고 동명사도 올 수 있죠. 시험에 나온 건 없지만, 이제 고 3년은 이런 시험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알아는 보세요. 그래서 pleasing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어쨌든 아이들은 좋아한대요. 뭐 하는 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They constantly, constantly move이죠? 그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뭐 한대요? seek attention. 뭘 찾아요? 그리고 관심을 찾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단어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컨설팅이 아니라 아까 전에 뭐 템퍼러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관심되고 어퍼레이션 어퍼레이션 같은 걸 찾는데 이건 리를 보이고 후는 무슨 의죠? 당연히 관계대명사 후고 is not satisfied니까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주격이겠죠. 근데 그 뒤에 뭐 왔어요? 비동사 쓰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다? 후 is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리를 보이고 not satisfied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 satisfied는 전치사 with 같이 쓰는 것도 해주고. 자, Mary, with the Mary. 단지 뭐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은 아이예요. 그냥 엄마 위에 자전거를 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아이는 까지가 뭐겠어요? 주어입니다. 그럼 동사는 뭐죠? show 쓰겠죠. 그래서 the little boy가 주어니까 당연히 show에 뭐가 붙었어요? s가 붙은 겁니다. 쉬어서 show off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자랑하면 가시야 돼. 이런 게 자랑하는데요. 뭐? 자, 바이 동명사 해서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함으로써. 자, 파스트 나오면 파스트 뭘까요? 자, 파스트는 일반적으로 지나가다? 동사로 쓰이는 동사로 쓰이는 아니, 동사가 아니라 파스가 파스가 이런 동사로 쓰고 자, 여기서 past는 훈사가 뭘까요? 원래 past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훈사가 뭐예요? 과거랑 명사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혹은 뭐, 과거에라고 동사로도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치.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를 가지고. 이거는 전치사로 쓰는 의미는 비슷해요. 뭐뭐를 지나서 라고 해서 의미는 비슷하고. 파스는 이렇게 전치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탐으로써 뭘 탐으로써 뭘 지나서 포인트라는 앞들을 지나서 탐으로써 인지로. 근데 어떤 채로 with both hands in the air. 공기가 아니라 여기서 air는 공기가 아니라고요? 하늘이에요. 하늘에 뭐야? 두 손을 이렇게 뻗은 채로. 여기서 하늘 얘기합니다. 공중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공중. 하늘은 공중. 중에 힘을 뽑는 채로. 자, long man no has 되면 엄마 보세요, 파이어 혼자 안 됐어요 이런 거죠. 자, one more achievement, one more completion. 이거는 지금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명사 그냥 쭉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사? one more achievement. achievement 뭐예요? 아, 이게 그냥 너무 의역이에요.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뭐요? 더 많은 성취. 또 하나의 뭐? 더 많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또 기회죠. 어떤 기회? To express, 야, impress 해야 돼. Impress. 그렇죠. 어떤 그 인상을 줄려. 어떤 인상이죠? 어떤 습니다. 다를 단산에게 인상을 줄 하나의 기회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찾으려고 해요? 엄마의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는 하나의 예시인 거고 다른 사람이 뭘 하려고 기쁘게 해주거나 관심을 끌려고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burden to please to or impress others can be managed by the individual. 자, burden 하는 뭐죠? 어떤 짐입니다, 짐. 네. 실제로 물리적인 짐도 burden이라고 표현해요. 혹은 정신적인 짐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짐이에요? To please. 기쁘게 하거나 인상을 주고자 누구를 간섭하는 거는 can be manageable 뭔 뜻이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manageable 라는 거 이걸 뭐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an be controlled와 똑같은 의미라고 함께 주시면 돼요. 자, it can cause us to more 이게 발음이 mortgage가 아니라 mortgage입니다. mortgage로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와, mortgage는 뭔 뜻이에요? 그죠. 원래 저당이라는 뜻입니다. 저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담보로 뭘 걸고 빌리는 거예요. 담보로. 그래서 모기지로 나면은 보통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하는 거, 모기지. 담보 대출을 해요. 담보 대출. 자, 근데 이거는 동사로 쓰였네요. 지금 투부정사로 쓰니까 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할게요. 저당 잡히다라고 그냥 할게요. 자, 그거는 원인이 될 수 있대요. 뭐를? 우리가 뭐 하는 걸? 뭐야? 우리의 뭐를? 인생을 저당 잡힌 원인이 될 수도 있대요. 수돌리빙, 유니크. 어디까지? 어떤 극단까지, 한계까지라는 거죠. 한계라는 게 뭐야? 극단까지였죠. And compromise. compromise, 우리 원래 무슨 뜻으로 써요? 타협하다. 근데 그 타협하다는 뜻으로 쓰면 좀 약간 어색하고, 뭐, 위태롭게. 자, 위태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end는 뭐란 말 묶어주고 있죠? 그렇죠. mortgage랑 compromise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자, 7번 문장에서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7번 문장 주어가 people 아닌가요? please는 동사로 쓰여서 그냥 people 꾸며주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동사가 어떻게 돼요, 지금? 틀린 거죠. 자, 여기서 people은 뭐냐면 어떤 다음 명사를 놓고 대시를 쓰는 형용사화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을 뭐 하는 기쁘게 하는 거지.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잖아요. Six year old boy 이거 있잖아요. 그게 대시가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형용, 명사가 형용사화 시켜지면은, 이렇게 S 같은 게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짝대기가 있으면은, 뭐야, years에 S를 뺀다. 이렇게 돼요. 시원하게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뭐가 주어요? pleasing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뭐 해야 돼요? is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더 opposite이래요. 반대라고 합니다. 뭐의 반대예요? self-sabotaging. sabotage 하면은 뭐예요? 뭐. 이게 사보타지냐, 사보타지인데? 자기 태만이 좀 있는데? 다른 표현이 있는데, 클게요. 이거 그냥 요 단어로 그냥 외워주면 자기 태만의 자기 태만적 행위의 반대라고 합니다. coming from 돼 있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 행동이 뭐예요?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표현이
현재 분사로 쓰인 겁니다. 뭐뭐로부터.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고 come든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하면 안 됩니다. 왜? come은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원래 없어요. 그렇죠? 뭐로부터 오는 행동이겠죠? 뭐로부터 온대요? 더 똑같으면 생각이래요.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또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대신 무슨 대신이죠? 조금 당연히 생략 불가면 위치 같은 거 보셔야 돼요. 자, 해서 그냥 다 하고 내용을 볼게요. 자, if you believe that your job is 어쩌고 자, 이거 주어 동사가 대절 나왔고 대절의 주어 동사가 뭐죠? Your job is가 되겠죠. To make는 뭐예요? 목적어 is인데 그 위치에 쓰인 투기능사의 명사 연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일이 뭐야?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ake 기준으로 아까 똑같죠? 동사 목적어 목적격고 동사 목적어 목적격고 or at least to impress you 되네요. 자, or는 뭐라고 묶어주고 있죠? 그렇죠. To make랑 to impress 묶어주고 있죠. 별로 어렵지 않죠. You suffer from the you suffer from attitude and behaviors of always trying to please others 되네요. 고통을 받는데 뭐로부터 고통받아? 태도나 행동이네. 뭐의 태도나 행동?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거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to please는 pleasing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의미가 바뀌죠. 자, trying 동명사가 무슨 뜻? try 동명사가 무슨 뜻이냐고 했죠? 시도 하지만 그냥 하다라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야? 그냥 하는 게 뭐야? 막 다른 사람 기쁘게 하고 노력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ing로 바꿔줄 수 없으면 내용이 안 맞습니다. 동명사 분사에. 자, if at first you did not comprehend this도 있고 you try longer and harder 이런 것으로 넘어갈게요. Then if you get unsatisfied responses 되는데요. 자,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여기 9번 앞에까지 지금 뭐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너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려는 거죠. 근데 만약 뭐 하면 이것이 성취하지 못한다는 뭐 그 뭐야? 성취하지 못하는 게 뭘 성취하지 못하는 거야? 디스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please others를 말하는 겁니다. 자, 기쁘게 해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뭐 해야 되는데요? 어려워지고 아니죠. You try. 너도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한대요? 더 열심히 더 오래 노력한다고 한대요. Then if you get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너가 하면 뭘 가진다면 unsatisfactory 되죠. 뭐야? 불만족스러운 응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만족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내용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이 뭐가 돼요? unsatisfactory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표현이 나갈 것 같아요. 그건 뭐한데? You become frustrated and even depressed. 그러면 대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우울하게 된다 되어있죠. 그리고 become은 몇 형식 동사다? 2형식 동사니까 뭐 해야 돼요? 뒤에 무슨 자리예요? 뒤에 무슨 자리예요?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에 형용사 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 왔죠? 이거 frustrating, depressing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돼요? 왜 돼요? 자, 이건 지금 현재 분사 썼어요? 과거 분사 썼어요? 과거분사죠. 근데 과거분사는 뭐랑 싸움을 이겨요? 현재분사랑 싸움을 이기죠. 이거 감정을 나타낸 분사 표현이죠. 감정을 나타낸 분사 표현을 쓸 때는 그 감정을 뭐 할 때만? 느낄 때만 뭘 쓴다? 이리 쓴다. 그 감정을 줄 때는 ing. 근데 너는 뭐야? 감정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니까 무조건 이기만 된다는 겁니다. 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려고 좀 정신없죠. 자, you shoulder the negative emotions of others. shoulder. 자, 이거 주어 동사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you가 주어고, shoulder가 동사입니다. shoulder 원래 무슨 뜻이에요? 피해자. 근데 여기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짐을 지다라는 뜻, 어깨에 짐을 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뭘 짐을 준대요? negative emotions, 다른 사람들 뭐를? 부정적인 감정의 짐을 준다고 합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너가 가능한 것처럼 뭘 가능한데요? flip an inner switch. flip 하면 뭐예요? 터닥이에요. TV가 될 뜻이거든요. flip an inner switch는 안쪽의 스위치를 펼 수 있는 것처럼 있는데요. 어떤 스위치? that is under the control 인데요. 여기 있는 데서 무슨 뜻이다?
주격, 관계, 대명사. 다시 말하면, that is 그냥 생략 가능하다. 그냥 under the control 을 하는 겁니다. The inability to control the attitude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계속 그, 성공하고 있어요. 성공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inability니까? ability 뭔 뜻이에요? 능력이 좀, inability는 뭐예요? 그죠? 무능력이겠죠? 일단 무능력이, 무능력. To control attitude and behaviors others. 주어 동사 관계 어떻게 되죠? The inability가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자, 충분하대요. 뭐 하기에, 자, enough to 부정사 많이 했죠? 뭐뭐 하기에 충분한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하기 충분하대요? To drive 되죠. drive라고 하면 운전하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 이거를 동사로 개정을 쓰면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호. 드라이브는 오형식 동사로 쓰이고, 오형식 동사로 쓰면은 어떤 상황으로 만들다 그런 뉘앙스로 쓰입니다. 그래서 you drive me quite crazy 진짜 많이 쓰잖아요. 뭐야 너 나 미치게 만들어 이렇게 씁니다. 너 나 you drive me crazy 너 나 미치게 만들어. 그리고 crazy와 똑같은 표현이 insane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뭐 한대요? 미치게 만들게 뭐하다? 자, the need to make people 어쩌고저쩌고 되어있네요. 자, 주어 동사 관계가 the need고 동사 어딨죠? appears 되어있죠. 자, 어떤 필요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필요는 되어있네요. 자, appear 우리 무슨 뜻을 알고 있죠? 나타나다라고 되어있죠. 근데 여기 appear 되어 지금 뭐가 있어요? selfl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동사도 형용사인 건 뭐밖에 없어요. 정식 동사. 형식 동사. 여기서 appear는 seem과 같은 거예요. 뭐뭐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인 것처럼 보인대요? selfless이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이타적이고 이런 것들이 되죠? 이타적인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뭡니까? 이타적인 거 반대말은 뭐예요? 이기적인 거겠죠? 이기적인 거 뭐예요? 이기적인 게 뭐예요? selfish겠죠? 반대말. 자,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but it destined인데요. destination은 무슨 뜻이에요? destination. 운명. 운명이죠. 동사 형태로. 그건 운명 짓다라는 동사예요. destined A to B 하면 A를 B로 운명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 한대요? 어떤 인생으로 운명 짓는데 어떤 인생 filled with니까 뭐뭐로 가득 찬 되겠죠. 그래서 be filled with 우리 수거처럼 외우잖아요. 뭐뭐로 가득 차다. 그래서 동사 형태 없으면 형사 형태로 쓰이는 겁니다. 뭐로 가득 찬? 이 ancient와 disappointed 가득 찬. 자, 메모 가도록 하고 주제. 주제 뭐예요?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타인을 기쁘게 해주라는 욕구가 뭐 한다? 타인을 망친다, 피폐하게 한다. 이 정도로 너무 풀어서 쓰긴한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문제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자.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개인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는 제목이 있네. 여기 제목은 뭐예요? 제목 뭡니까? 아. 한 번이겠죠. 어떤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 자, A번, 이 문제 푸는 거 하나씩 볼게요. 자, 너, please 나왔죠? please 나왔죠? 그 아이를 좀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내용 어때요? 맞죠? 자, B번 어떻습니까? 매니저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이거를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그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를 조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떠고 있어요? 계속 내용이 못하고 있죠. 사람들 자기가 만족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더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니까 매니저블이 아니라 이거 굳이 표현을 바꿔내면 뭐 오버벨밍 정도? 오버벨밍 그거는 뭐 저항할 수 없나 해서 인류브레지스티 어? IR Resistive라는 뭐야? 저항할 수 있는 여기잖아. IR이 붙으면서 반대말이야. 저항할 수 있는.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이게 돼야 답이라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답이다 보니까 이렇게 써야 정답이야.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볼게요. 여기에서 opposite라는 표현이 제일 헷갈릴 수 있어요. opposite 하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해요? 내용의 반대를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문장 볼게요. 그냥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정반대래요. 뭐에 정반대인 건데요? 자기 태만적 행위에 정반대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는? 생각에서 오는 어떤 생각? 다른 사람들이 너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자기 태만적 행위의 정반대이다. 자, 여기에서 정반대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적 반대가 아니라 뭐예요? 순서적 반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서진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의 반대이다? 서진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에 대한 방향적 반대. 이게 알겠죠? 아니, 내용이, 그러니까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반대가 아니라 방향적 반대를 얘기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헷갈리는 게 있었나? 기본 어딨죠? 그죠?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긁어주기 위해서, 왜? 더 이상 기쁜 반응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상황에 몰입이 돼서. 그리고, inability to control the attitude, 어떤 태도를 컨트롤하려는 어떤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걸 잡아놓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없고요. 18과 30분 남았네. 쉬워요? 네. 그냥 이야기인가 보다. 그쵸? 이야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해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줄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얘기해야 돼요. 해외 교육관을 찍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인정을 사람이야? 어? 뭐라고? 아니 그렇게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래도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인정을 썼어요? 야, 그걸 읽으면 안 되죠. 지금 해석시험 대신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노동자들이 일을 찾으려고 하는 거를 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 거 찾은 거라고 요구하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를 한 거죠. 이 사람의 미국에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주인한테 주인이가 되게 내용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있죠. 뭐예요? 누구의 사진을 찍어요? 엄마. 그렇죠. 엄마의 사진을 찍어. 그래서 세자가 엄마 그 내용 이 정도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안 할게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문법만 보고 내용적으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인공 넘어가. 자 사람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나오죠.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이거는 등장인물에 한 명밖에 없어서 지층 문제가 나올 확률은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도 내용을 보고 좀 가볼게요. 문법 하기 전에 지침 문제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인물의 이 도로스인가? 도로시라는 여자가 있죠. 자, 대명사 볼게요. 자, 봐봐. 이 쉬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주인공 도로시를 얘기하는 거죠. 쭉 가볼게요. 여기 있는 쉬도 또 누구예요?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 있는 쉬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쉬도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허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그쵸, 엄마입니다. 지침 문제로 나오기 꽤 좋은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지침 문제는 쭉 읽으면 알아요. 근데 아는데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으니까 내용을 봐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법적인 거는, 어휘적인 거좀 물어볼까? constitute 무슨 뜻이죠? 음모를 쓰고 여러 가지인데요. 뭐로? moving 무슨 뜻이죠? 감동적인, committed, 헌신적인. 자, Jefferson, Columbia, New York Statue로 어쩌죠? independent. 자, 그런 일을 했는데, independent, 혼자 일을 했다고 하는 independent portrait project로 일을 했고, 자, 문법적인 거 하나 나왔네요. sharp 나왔죠? 이 sharp는 뭡니까? 분사 구문이죠? 무슨 분사 구문? 비인이 생략된 분사 구문. 왜? 주어가 뭐니까? 주어가 뭐니까? 쉬니까. 그녀가 뭐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충격받다고 해요. She was shocked.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Being shocked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e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는데, the number of 무슨 뜻이죠? 수많은? The number of 무슨 뜻이죠? 그쵸, 뭐뭐의 수죠. A number of는? 그쵸, 이게 수많은. 그래서 a number of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인솔트라고 하면 뭔 뜻이에요? 찾기. 그죠? 뭘 찾는 뜻이죠? 그리고 during 뒤에는 뭐 온다? 당연히 명사니까 during 한다. 당연히 while 된다 안 된다? 당연히 while 안 된다. 이 정도는 여기까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리플티드 여기는 이거 기분인지 안 보여도 될것 같은데 엔드 뭐라고 묶어주고 있어요? 조인드랑 리플티드 리플티드 묶어주고 전사 주의해 주시고 아그 다음에 이거 자 리빙 돼 있잖아요 여기 리빙 뭐로 쓰였어요? 리빙 뭐로 쓰였어요? 이게 현재 분사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현재 분사 아닙니다. 여기서는 living 자체가 그냥 형용사예요. 이거 뭐예요? 학생 생각하면, 컨디션이 어떻게 살아? 상황이 어떻게 살수 있겠어? 말이 안 되네. 왠지 live 뜻을 써야 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삶의라는, 인생의 삶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다. 삶의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컨디션을 꾸며주는 형용사일 뿐입니다. 주의해 주시고, rural 무슨 뜻이죠? 농촌에, 이제 반대말 뭐죠? 영어로 뭐냐고요? 그쵸, urban이죠. urban. area of an indirect manner. 자, manner 뭔 뜻이죠? 공용 방식이에요. 직접적인 방식이죠. way와 같은 뜻입니다. 방식이란 뜻이에요. manner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왜안 될까요? manners가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매너스는 뭐야? 예의범절입니다. 매너스가 되면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방식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인다이렉트 이렇게 쓰여도 캐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 베토벤이 많이 워크인 데어 테마에서 원하고 되는 것 같죠. 자, 원어무 표현은 당연히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이즈 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콤마 있죠? 그리고 마침표인데 여기는 다 뭡니까? 삽입구입니다. 뭘? Migrant Mother라는 작품을 설명해주는 공격을 나타내는 삽입구예요. Migrant Mother구나. Migrant Mother가
작품이다. 그러니까 개명서로 쓰였겠죠. 이 사진 작품 이름은 마이어트 말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highly concentrated image 돼 있는데 자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되죠? 주어 문장 image가 주어고 has가 동사. 다시 말하면 concentrated는 지금 동사가 아니라 뭘 쓴 거예요? 과거분사로 이미지를 꾸며주는 거고 과거분사가 썼던 건 뭐 역할을 하죠?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일리는 뭘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분사 역할을 하죠. 이 매우 집중된 이미지는 만들었대요. 도로사를 뭐로?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헌신한 사진 작가의 어떤 아이콘 그 대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헤어스메이드가 동사, 도로사가 목적어, 원 아이콘이 목적어 그거니까요. 도로사가 아이콘이니까 문장 구조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네. 주제는 아 내용 일치 문제. 문제는 몇 번이니 답은? 포스는 잠깐만 들어서 제가 풀어볼게 하고 꺼내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주제로 말하는 게 없죠. 뭐 그냥 사진작가 노로시의 일생 뭐 정도는 있죠. 무슨 사진작가? 그 사회적 의식을 가진 한번 아, 이게 지금 편집이 돼 있구나. 어, 그래. 어, 나도 무슨 맛이야. 얘가 우리 딱 일본 맛이다. 아, 나 죽을 것 같아. 나만 사랑하고. 자, 자, 여기 또 시작할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성훈아? 읽어봤니? 설명해 줄래? 아니 되겠는데? 혹시? 아니 아니 해석 시험 통과시키는 것도 되는데 문법은 엄청 많죠? 아 문법 많아요. 문법 많아요. 자 안 보이 잘 안 보이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it was only 1990 when 어쩌고 돼 있어요. 여기는 when은 뭘까? It was when 뭐다?
좀. 근데 원래는 원래 when 대신에 뭐래요? It was that을 써야 되죠. that 대신에 뭐예요? 시간 부사를 강조해 줄 때는 뭘 쓸 수 있다? 아, when도 쓸 수 있다. 했어도 자, 여기까지는 일단 1차적인 거고요. 우리는 좀 더 깊게 한번 공부를 해야겠죠. 자, 자, 강조해 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야? 자, 안 삐져. 에이. 왜 이렇게 난 입안에서 이미지 관리가 안 되지? 자, 자, 여. 어떠세요, 저분? 시작해도 됩니까? 자, 영어에서 강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it was, it is that, 강, 이때 강조 부분을 이용해서 강조할 수도 있고, 또 뭘로도 강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only 도치 있다고 했죠? 아, 벌써 인상 쓰고 있어요. 자. 자, only 도치인데, only 도치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뭐야? only 부사거나, only 전치사거나, only 부사절일 때 쓴다고 했죠. only in 1990 하면은 뭐예요? 뭐가 이제 성립이 된 거야? 도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도치를 해줘야 되는데 only 도치는 부사구 도치를 취급합니까? 부정어구 도치. 부정어구 도치가 되겠죠. 그러면 자, it was when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주어고 이게 뭡니까? 동사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도치해줘야 돼요? only in 1990 did 주어 get. 이렇게도 문장이 됩니다. It was when은 빼야 됩니다. 그렇죠? 도치를 it was when과 only 이걸 같이. 어, 맞다. 똑같은 표현이다. that이라고 쓰는 이 주어는 그냥 너무 길어서 그냥 주어로 표시하면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야? 오직 1990년이 되어서야 뭐 했대요? 이 사람들이 뭐야? 첫 번째 단서를 반대 그 변했다고 뭐에 대한 첫 번째 단서? 당뇨병 원인이죠. 다이아벳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while은 당연히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try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뭐다? 동명사가 아니라 뭐다? 현재 문자다. 왜? 문자 동명으로 쓰는 자, to find out the possible cause of they came to came to 하면 뭔 뜻이죠? 뭐가 하게 되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결론 짓다 이렇게 좀 came to conclusion 하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결론 짓다는 거죠. 자 여기 또 대시 나왔나? 대시 나올 때마다 물을게요. 여기서 무슨 대시죠? 또 동격이죠. 자, 동격이 자 그리고 여, 어 play role in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무슨 뜻이죠? 그죠? 뭐만 역할을 하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요? 그 diabetes 당뇨병,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렇게만 공부하는지. 자, to confirm their finding their design, 아, 또 이거 아니네. 자, 여기서 to 명사가 무슨 의미로 쓰였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돼 있죠.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없겠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 바꿀 수도 뭐 있죠? in, 오늘 줄, so, so, 인 order to 소 as to 가능하다고 했죠. 소 so as 의미적으로는 같은데 그게 문장이 와야 되는 거.
자, 그들은 결심했어요. 뭐 하기로? 계약을 아니, 결심 뭐 하는 것이 내용을 다 줄 것이 제거하기로 뭐를? 제자물이죠. 자, 또 여기 투 스터디 뭘로 쓰였어요? 무슨 의미로? 뭐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을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so after removing pancreas of dog, they noticed that the dog was urinating excessively. Urinate 하면 뭔 뜻이에요? 소변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excessively 하면 뭔 뜻이에요? 과도하게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인다면 안 되겠죠. 어휘 조심해 주시고요. 과도하게 변하면 뭐가 있어요? 또 모르는 단어가 어쨌든 자, when doctor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뭐를 a bunch of flies gathered 돼 있네요. 자, 부사절 when절 문장문적 잠깐 볼게요. 이 doctor 주어고 noticed 뭐고 목적어고 a bunch of flies 뭐고 목적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gathered 뭘까요? 목적어 자, 근데 notice는 지각동사의 목적격보에 원래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나 ing 와야 돼요. 근데 뭐가 왔어요? 과거 동사 맞죠? 왜? 목적과 목적격보와 관계가 무슨 관계니까? 무슨 관계니까? 과거 분사도 무슨 뉘앙스를 가져요? 수동의 뉘앙스를 가지면 뭐 이거 왜 그래? 목적격 목적격 보완이 무슨 관계니까? 수동 관계니까 gathering이나 gather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각 동사라도 그 원칙을 다 무시하고 뭘 써야 되니까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알겠죠? 수동이라서 과거 분사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모여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디 위에? On the urine. 하리대요. 하리대가 어디에 뭐? 소변 위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는 뭐예요? 의심했대요. 뭘 의심해요? 도구가 뭐였다고? 당뇨병에 걸렸다고. 그리고 이 컴퍼니 서스페션 뭐 이런 걸 했죠. 테스트를 했고. 자, 이 컴퍼니 서스페션 of dogs being diabetic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너구의 역할은 뭘까요? 어? 도구의 문법적 역할이 뭐예요? 내용이 있고. 약간 비슷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of가 있잖아요. of에 대한 목적어는 너 너브가 아닙니다. 빙이 목적. 전치사의 목적. 얘가 뭐냐면, 의심인데 뭐에 대한 의심이에요? 당뇨병에 걸렸다는 그게 의심.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당뇨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가 당뇨병에 걸렸다는 걸 표시해줘야겠죠? 근데 of 뒤에니까 여기 있는 ing는 뭐가 쓰인 거예요? 동명사에 대한 뭐예요?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간단하게 했어요. My father is part of being a doctor. 똑같은 문장입니다. 전치사 대신 being 썼죠? 똑같죠? 아까는 자랑스러워요. 뭐가 자랑스러워요? 의사인 게 누가 의사인 거예요? 아빠가 의사인 거예요. 아빠가 자기가 의사인 게 자랑스럽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이거 지수는 안 보겠는데 상관없겠지? 자, 읽을 거야. 이거 두 번째는 자,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자랑스러운데 뭐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의사인 게 자랑스러워요. 내가. 그쵸? 그럼 빙에 대한 나라는 표시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해요. 근데 운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 주어가 필요해요. 이렇게도 되고, 이건 뭐예요? 미 무능격이에요. 목적격이거나 이건 뭐예요? 소유격으로 되겠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도구는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소유격으로 쓰였어요?
I love dog. 목적으로 쓰이죠. 목적으로 쓰이니까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그냥 너 dog 명사를 쓴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목적격으로. 그럼 너 dog를 소유격으로 쓰면 뭐로 바꿔줘야 돼요? 개의를 소유격 어떻게 쓰냐? 그렇죠. dog으로 쓸 수 있죠.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네요. This find the final linked address to a bank in the book. 아무 내용도 아니고. 이거는 주제 뭐라고 쓰면 좋을까? 아, 제목이 여기 있네. 문제 풀어보자. 문제 뭐예요? 몇 번이에요? 아, 옆에서 이랬어요. 옆에서 이랬어요. 너 풀어볼 거다. 근데 가끔 드라마 보면. 유튜브 되면 진짜 많이 나오죠. 요즘에 그것도 잘 안 나오잖아. 유튜브. 너무 유치하니까. 뭐야, 김치로 막 하고. 이상한 거 말해. 막 하고 그러잖아. 근데 한번 해보지 않나? 사람은. 팍! 그걸 했잖아. 뭐라고? 한 대. 3번이죠? 그래서 뭐야? 발견인데 뭐예요, 형? 당뇨병의 어떤 췌장의 기원, 췌장의 기원을 거듭하는 발견. 하나만 더 하자. 5분 남았는데, 다른 거 뭐야? 뒤에 게 더 어려워. 내용 멋있다고요? 나, 내가 이. 학교에서? 어? 너 기억이 없지? 아니요, 선생님 설명했어요. 그래? 다시 설명해줄게요. 온거 제대로. 근데 오늘 이거 안 하고 이거 잠깐. 안 돼, 로직이라, 이거 그냥 중독 털어서 넣는 거 아니에요? 중독을 자꾸 늘려. 거의 다 학교 진도 지금 몇 번 남아있어? 아니, 짝수는. 안 돼, 짝수는 했는데. 몇 세대 했는데. 안 돼,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해석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오래 걸릴까? 그럼 일단 오늘 숙제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아 왜냐면 둘 다 성공할 게 너무 많아. 숙제는 19가 오늘 단어전 19강까지 봤죠? 19강까지. 20강, 21강 해석이랑 단어. 알겠죠? 그리고 그 빈칸은 오늘 19강을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8강까지만 빈칸 시험 공부해보시고요. 16, 18 이렇게 됩니다. 16, 18 이렇게 빈칸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법 5이라고 해서 지금 숙제 준 거 있잖아요. 아, 숙제가 아니라, 이게 시험 본거 봤어요? 네. 이거 할 때, 이제 미가야 돼?
이래서 그래도 아, 중요하게 할 거죠. 어? 아, 중요하게 할 거죠.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만 하지 말고, 요것과 요것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계속, 한번 꽂히는 시간에, 애들 거니까, 얘를 확인해서 나올 만한 것들을 구매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이도 같이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아, 설마 그래서 아, 쌤 아니요. 저희 공부시잖아요. 아, 근데 너 노란색 노란색이니까 너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아, 저는 이게 노란색이 너무 노란색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문제는 있으니까 이거 말하면 이거 내가 지금 편집 들어가지고 줄게. 그러니까 1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괜찮은 것 같고 아쉽게 안 돼. 18강은 괜찮은 것 같고 19강은 이거 아니다. 다음 편에 쓰기 시험은 16강만 기다려야 돼요? 어? 왜 좋아야 된다? 이거 나오면 얘들아 이거 다음 시간에 이게 지금 근데 8일에 해체해야 돼 진짜 저번과 문제 유형이 다르죠? 저번과 문제 유형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답지도 줄게요. 아니야, 그냥 보고. 아, 선생님이 이거 안 들어요. 저번 건 이거 다 보고 줄게요. 문제가 근데 안 들어요. 잘 보면 눈에 보고. 이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월요일에 쓰는데. 네. 지금 내일인데. 저 내일 나온대요. 아, 내일 코스모. 내가 내 문제 찾아야 지금 답지는 다 끝까지 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풀어오면 돼요? 아 풀어오고 채점해 오고 지금 아니 아니 14시인 거 밖에 없어 아 이거 채점해야 돼요? 진짜 너무 귀찮아 밥 먹는 거 안 했잖아 아, 밥도 한 번 귀찮게 잡는다, 이거. 저? 저 무서워요. 밥 개잘 먹어요. 아, 이미 아시아에 밥. 저 뭐야? 밥 좋아하는 거 다 넣고 있네. 아, 녹화 계속되고 있네. 마지막.